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발했네요? 네네. 원래는 이제 제가 노가다를 뛰었을 때는 커트 비용이 아까워서 이제 무조건 삭발. 생계형 미용을 했네. 예, 그죠. 아니, 근데 머리 족같이 자르셨네, 진짜 오늘. 진짜 빌런 초대석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마인드도 이렇게 저가 말을 했을 때, 뭐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잖아. 맞지, 맞지, 맞지. 그저 재미. 예. 윤리식 뭐 예. 족가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저 재미. 아니 난 100만 유튜버 중에 이런 새끼 처음 봤어 진짜로. 와.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예예예. 날 도와주세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 그 저희는 아십니까? 네 그 저에 대한 영상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수형님 영상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튜브 댓글 막집이라 그래가지고 상수야 맞짱 뜨자 어디냐 상수야 나 12살인데 한판 하자 넌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밈이 있었어요. 이거 보는 사람 정상 테이저건 맞은 사람 정상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욕도 하셨네 저 보니까 이거 좀 예 뒤지실래요라고 누가 이렇게 와봐 새끼야 와봐 새끼야. 예. 쇼미더머니 때서부터 네. 술 먹으면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네.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보고 나서 네. 어? 약간 좀 무섭네?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나중에 술 문제로 여러 번 좀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형님께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술을 이제 끊으신 건가요? 아 형님? 거의 네. 먹지 않습니다. 아. 네, 뭐 거의 안 어쩔 때 먹습니다. 술을 드세요 그럼 형님? 아 근데 술을 근데 어제 좀 먹었습니다. 아니 그 어제 그 저희 작곡가 프로듀서 형님하고 네네 녹음을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했죠. 이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다 하면 디스곡도 낼 자신이 있는지. 아 어, 진짜. 네 이거 아, 정상수님을 조롱하는 래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비가 뇌랩 테이저건 넌 정상수 뭐 아. 이런 식으로 홍대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먼저 꺼내더라고요. 아 진짜 아. 보자마자 아 죄송하다고 형. 그럼 상수 형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막 좀 예. 버벅댔어요. 아~ 네, 네, 좀 네, 갑자기 훅 들어와서 버벅댔어요. 아, 근데 혹시 이것도 또 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정상수님 페이스북에 네. 어떤 깡패가 댓글을 달더니 형님 뭐 진짜 싸울 듯이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두 시간 뒤에 형님 들어가십시오. 갑자기 나 그거 알아. 그냥 이렇게 뭐 글로만 져준 거예요 그냥. 아~ 그리고 누군지 알아요 깡패 아니에요. 아~ 그냥 동네 양아치 새끼고. 뭐 언제든지 현피깔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덤벼오면. 아 그러셨어요? 경찰 세 분께서 네. 예 박진을 또 나라 나라 아 그 운명을 예지했는지 자꾸 나라 나라 이런 나라 예. 네. 아 형님 그러면은 그 네. 요즘은 약간 좀 그 유튜브 스트리밍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상수 속사포를 못 한다고 열받아가지고. 너무나도 겁나 혼자 맹기 무서워 나는 미치게 두려워. 아 형 약간 살짝 저셨는데요? 조금 심었는데 아웃사이더 씨가 너무 빨라.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신발언으로 가오가이님이 그 아웃사이더를 디스했을 때 한마디를 하셨다고. 네, 아, 그랬었어? 네, 네.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 신인이 좀 레전드급의 그런 아티스트를 뭐 어쩌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어요. 아, 힙합에서 어떻게 보면 장유유서라는 게 또 있고 네. 그렇죠. 래퍼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프나 네. 디스 이런 거 힙합 팬들이 아. 되게 즐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디스곡을 내볼까 좀 생각 많이 했었고 아.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누구? 저는 저스트 뮤직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솔직히 진짜 여기 방송이니까 그냥 할게 걔네들 별로 안 좋아해. 아니 그쪽에서 나온 노래가 힙합 같지도 않고. 스윙스 형님은 진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너무 센 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혹시 1화는 보셨나요? 1화 네, 그 사이먼 조미닉 그 아, 같은 또 힙합계의 동문 랩 보셨는지 랩하는 거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랩 봤어요. 네. 영어 랩한 거는 특유의 좀 감성이나 느낌이 있었고요. 프리스타일은 조금 옹알이 하는 것 같네요. 왜 나만 계속 달구냐 새끼야. 프리스타일
아, 가능하죠. 아, 네네. 프리스타일 한번. 코트 오바 청기 빌런 초대석. 나는 어느새 눈 뜨고 깨어나 보니 빌런이 됐어. 마치 지하철 1호선이 요선 다소 빌런 할아버지처럼. 예예 청상수 인천 청라까지 왔지.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갈아서 타고 수많은 길을 따라 마치 내 인생처럼 여기까지 보다 보니 흘러보게 됐어. 코트는 나를 뉴트리아 같은 영상을 3개나 만들었지. 오 그래 내가 홍대에서 술 처먹고 대작업 맞은 건 사실이지. 그리고 전기 처음 봤네 머니게임 재밌게 봤네. 사이먼 초미닉을 보더라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나만의 비너 스타일을 가진 게 그게 바로 나의 스타일이라고. 우와 우와 미쳤다 형님. 이게 진짜 예. 사이퍼를 한두 예. 번 해본 게 아니어서 예, 예. 프리스타일이 예. 와 아주 리얼 MC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희끼리 뭐 술 한잔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네. 술도 한잔 하면서 네. 간파이 간파이 예, 간파이. 아 인스타 스토리에 지금 아 스윙스가요? 한번 지금 한번 볼까요 형님? 아 저도 안 먹어 지금. 안돼 앨범 들어달라 DM 몇번 왔었는데 답변이 없어 섭섭하셨나요 형님? 그런 DM을 보낸 적이 없는데. 보낸 적이 없습니까? 그럼 없는 말을 지어내네? 아니 왜 빨 없는 말을 쳐내는 거야? 아니 없는 말을 왜? 아 졸라 어이없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가장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네. 나한테 네. 대시 많이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쇼미더머니 때? 근데 솔직히 쇼미더머니 출연하고 나서 여자 관련해서 못 해본 거 다 해봤지. 아,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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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쪽. 그럼 그 쇼미더머니 나가기 전에 형님 그 혹시 그 아다였나요? 되게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다를 30대 때 깼어요. 아~ 네. 네. 순수 총각. 네네네. 아 우리 사장님 우리 어디 최씨입니까? 아니 사장이랑 마, 밥도 먹고 마. 사우나도 가고 임마. 다 했다 이거. 다 했어 임마. 니가 임마, 니가 사장 남천동 살지 이 새끼야. 내가 임마, 니가 사장이라 임마.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 새끼야. 어디서 이 말놈이. 시원하게 하면 야스타 한번 가시죠. 그래 아, 알겠다 상수야. 와 술 마시고 와인이나 대노. 아 내가 나대는 것 같나 정기야. 와 자꾸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노. 와 정기야 내한테 진심으로 한 소리가 진짜로. 장난이다. 와 와 태훈 임마 니 X발 내 영상 X발 좀 내리면 안 되나. 내 바보 만든 영상. 내 영상 생일에 돈 얼마 벌었노? 상수야 미안하다. 왜 나를 뉴트리아 만들어가지고. 와 잡으면 2만원 주나. 나중에 앨범이 발매되면 한 번 더 출연이 될까요? 아 좋죠 형님. 아, 앨범 발매되고 라이브 하고 그런 식으로.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내가 빌런 통해서 또 나왔는데 왜 안 되는데? 여기 와서 내 와. 노래 좀 라이브 좀 하겠다는 게 아, 네, 저 방금... 그게 안 되냐? 형님 오늘 방송 함께 하니까 좀 어땠습니까? 아 네 사실 솔직히 네. 이제 처음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또 빌런 초대사기로 가니까 네. 아 또 존나 놀리고 몰라. 근데 막상 오니까 별로 그런 게 아니라서 예. 네, 너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저희가 다음 주 또 여러분들 빌런 초대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